여러분, 또 왔어요. 여러분, 또 왔어요. 제가 왜 또 할게요? 아까는 출근길, 지금은 퇴근길. 안녕하세요. 아까 너무 짧게 하고 끊어가지고 마음이 걸려가지고 퇴근길에 다시 틀었습니다. 안녕. 어머, 미안하다. 퇴근길을 함께 하실래요? 아까 출근길에 한번 틀었다가 틀자마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바람에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빨리 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지금 퇴근길에 한 번 더 켰습니다. 아까랑 그림은 똑같아요. 출근길이랑 지금 상황, 앉은 자리 지금 다 똑같은데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안녕. 일정이 너무 빨리 끝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지? 여러분 지금 진짜 추워요. 얼마나 춥냐면 제가 사실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밖에 너무 추워서 화장실고 나발이고 그냥 차로 뛰어들었어요. 너무 추워요. 발 얼 뻔했어요. 발가락. 양말 뚜껑을 신었는데도 얼 뻔했어요. 안녕, 안녕. 지금 눈이 엄청 와가지고 지금 도로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자동차지만 자전거 수준으로 느리게 가고 있어요. 좀 좋냐? 오르막길, 내리막길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어머! 나 후광! 어딨지? 방금 그 조명 좋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어? 여러분, 제 후광이 보이시나요? 홀리하다. 여러분, 저의 후광입니다. 이게 좀 랜덤이에요, 후광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데. 어머! 와, 신기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야, 저? 이러고 라이브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눈부신가요? 아주 해가 아주 저를 비춰주네요. 이거 인스타 필터가 따로 필요가 없네요. 기분 좋으니까 잠시만 이러고 할게요. 지금은 집에 가는 길. 눈 아프다고요? 이렇게 할게요. 어머, 미안하다. 자꾸 헤이 손바닥. 오늘 저 엄청 예쁜 머리핀 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나오나? 보였어요? 제가 이런 큰 집게핀은 또 좋아하걸랑요. 여러분 제가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시려면 양손을 써야 해서 잠시만 천장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예쁜 곳을 갔다 왔어요. 스튜디오인데 너무 예쁜 스튜디오라서 사진을 간 김에 좀 많이 찍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웬걸 너무 추워가지고요. 사진이고 뭐고 너무 추워서 그걸 지금 막 할 상황이 잘 안 됐어요. 뭐하고 하는지 궁금하죠? 아직 알려줄 수 없습니다. 1월 20일쯤 알게 되실 거라고도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차들이 속도를 못 내. 밖에 보는데 차들이 지금 속도를 못 내.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지금 이 날씨에 배달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배달 기사님들이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걸 뭐라도 좀 해먹어야 되는데 어제 아침이랑 저녁 다 해먹어가지고 재료가 남았을려나 모르겠네. 언니 목걸이 뭐예요? 이거요? 이게 사실 제 건 아니고 스타일팀에서 준비해준 귀여운 목걸이인데 귀엽죠? 진주가 이렇게 똥똥똥 돼 있어요. 귀걸이에도 진주가 이렇게 하나 있고 어제 떡볶이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예린 언니랑 같이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어 뭐야 신비다. 신비 댓글 발견. 대박. 저 이거 처음 발견해봐요. 안녕 황은비 캡처. 야! 황은비! 뭐하냐? 신비다. 황은비. 배고프다. 하트 날려달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신비는 신비로 어쩌라 나나나나나나 신비 안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잘 지내? 왜 떡볶이 들고 우리 숙소 안 왔어요? 얘야 2인분이었어 어? 그거 들고 갔다가 나의 한 끼를 털릴 일 있니? 2인분이었단다. 아 근데 그쪽도 떡볶이 먹었지 어제? 아
더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어제? 어제 막 뭐 맥주 얘기했다며? 재밌었니? 어제 뭐 술 얘기했다며? 콩 한쪽도 논아 먹어야지. 콩 한쪽을 논아 먹기 전에 너는 콩도 안 먹잖아. 뭘 논아 먹어. 요즘 어? 덜어 먹어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콩을 어? 그럴 일이니? 어머, 네 손톱이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예쁘죠? 좀 자랐어요. 저 콩 좋아한대요? 아, 너 콩 좋아하니? 미안하다. 우리가 아직 한 7년밖에 같이 생활을 안 해서 내가 잘 몰랐어. 좀 더 했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직 한 7년밖에 안 있어가지고 수익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어머, OST 여신강님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원곡이 좋아가지고 뭐 누가 불러도 좋았을 거예요. 유주는 신비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거 정말 행복하겠다. 아이콩 유? 그래, 콩. 콩순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The apple intro was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애플 인트로를 보셨구나. 그렇다면 결제를 그거 하셨구나. 맞죠? 나나나나나나 뭐야? 은비 언니 너무 매력 있어. 제 인스타 라이브에서 지금 은비 언니를 칭찬하신 거예요? 신비 유주 좋아요. 냥뿌라고 불러주세요.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신비가 냥인 건 알겠는데 왜 내가 뿌지? 뭐 어쨌든 귀여우니까. 잠깐만, 언니 퇴근하고 숙소 들어올 때 붕어빵 좀 사다 주세요. 신비야, 지금 붕어빵을 붕어 싸만코 이런 거 사갈까? 붕어빵. 아이, 언니가 산 붕어빵 이게 뭔 소리야. 예, 언니가 퇴근을 하면 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촬영은 고되지 않았사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라떼는 말이야. 신비로 멋져라. 나나나나나나. 꼰대 유주다. 맞아요, 저 꼰대예요. 신비한테 유독. 되게 재미난 댓글 봤는데 읽을 수 없다.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제가 영어를 잘했더라면 영어로 말을 많이 해서
우리 해외 버디분들에게도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문법이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But I love you. Someday I will study English more hard to speak English at my Instagram live. 말이 되는 건가요? 뭐 아무튼 뭐 뜻만 전달했으면 됐지. I love you. I will study English more hard and I will make you happy. 언니 메이크업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쌤시크 지우쌤이고요. Assistant by Yen. 집에 다 와간다. 할 얘기가 아직 많은데. 언니 립 정보 뭐예요? 예은아. 립 정보에 근데? 대해서 얘기해봐. 그 브루주아 틴 브루주아 그거 내가 방에 있나? 이거 있어. 나 그 두 개 바비 네. 브라운이랑 요렇게입니다. 오늘의 립 정보는요. 얘를 먼저 깔았고요. 이거 나 옛날에도 인스타에서 보여준 적 있는 브이앱에서 한 적 있는데. 12호고요. 그 위에 글로스 바비 브라운 글로스를 발랐어요. 아주 예쁘죠? 자, 고마워. 나나나나나나. Your necklace is so pretty like you. Thank you. 근데 목걸이 예쁘다는 게 맞네. 예린 next to you? No. 집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푹 쉬기. 알겠습니다. You 좋아해. 나도 좋아해.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이 더 대단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으앙 으앙 덜컹덜컹. 와, 주차장 들어간다. 여러분 급 주차장에 와가지고 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의 출퇴근길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틈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 킬 테니까. 진짜 1도 안 보이네 내가? 여기가 코예요. 보여요? 이게 코. 아무튼 감사해요 여러분. 내려요? 아니네. 여러분 제가 없네요. 오늘 제 출퇴근길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맞죠? 저녁을. 어머! 불을 켜주셨어요. 이제 전 집에 들어가 보겠어요. 안녕 안녕 안녕.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세요. 바이바이.